반갑습니다. 주식게임 안녕도 부유하시는입니다. 저 오늘 영상 하나 찍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 종목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종목을 오늘 발견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요번은 조금 디테일 버전 디테일 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구독 눌러주고 뭐 저한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저를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건데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요 며칠 한 저번 중부터인가 이제 주가 계속 급등하고 있었던 종목이 가장 이슈되고 막 이랬던 종목이 뭐냐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완전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상한가 갈 것처럼 움직였다가 완전 폭락했는데, 요게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이 뭐 하는 회사냐, 어떤 그거냐, 지금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영화 콘텐츠 관련 그 주로 돼 있거든요. 이게 SN 라이프가.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버킷하고 뭐 쇼박스하고 몇 개가 이제 그 대장으로 버킷 대장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SM 라이프 요 종목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회사의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렇다라고 하고 그러고 지금 요거를 이제 한다면 단타나 뭐요 급등할 지금 그게 딱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그래서 2, 3주 잘하면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보고 이제 손절 라인이라든지 매수 가격대라든지 요런 게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요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가 보니까 시간에도 이거 1700 얼마던데 시간에가 지금 3170원이거든요. 근데 3170원 또 저는 시간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높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제 3160원 정도. 한요 정도 3160원 정도가 내일 짧게 매수 자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 내일 가격은 한요 정도 될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걸 하냐면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기준으로 짧게 한다면은 3,000원짜리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종가상 3,000원짜리가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그러면 3,000원 요 자리가 종가상 3,000원짜리가 이탈하면 손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격에 사면은 한 4%, 5% 정도 되거든요. 손절이. 그러면 저는 이제 짧게 한다 생각하고 내일이 기회를 줄까 뭐 단타 약간 저는 초단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짧게 하고 조금 나는 조금 더 볼래 나는 꼬리를 잡겠어 조금 내려오면 할 거야 난 손절을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한요 구간 안에서 사시면 되거든요 요 구간 안에서 요 구간에 3,100원에 사시든지 근데 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3,000원짜리가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이다 그리고 나는 조금 길게 가져갈 거야 그나마 그래도 나는 하루 뭐 일주일 이주일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슈라든지 기대 심리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갈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가지신다면 2,000원 그래도 900원 정도 2,900원 자리가 이탈하면 안 된다 2,900원 자리가 이탈하면은 종가상 이탈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넷플릭스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심 보여서 지금 조금 사볼까 사볼까 이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요 2,900원 자리가 이탈돼 버리면 기대하고 이제 샀는데 실망하고 그 사람들이 팔거든요. 팔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쪽 빠질 수가 있다. 꼬리 달고 물론 꼬리 달고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요 종가상에 이탈하면은 요 지금 기대 심리가 이제 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짧게 한다면은 요 라인이고 매수는 이제 오늘 매수는 여기고 저는 이제 매수를 한다면 내일 만약 매수한다면 요 정도 자리. 그럼 조금 이제 편하게 한다면은 한 요렇게 되겠네요. 그 손절은 요 근처가 손절입니다. 여기가 손절, 여기가 손절. 요렇게 손절 라인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기간을 이제 조금 하고 뭐 정하고 뭐 이게 따라 살아갖고 저는 지금 이 기대 심리를 봤을 때는 이제 한 번은 이래서부터 갈것 같거든요. 한 번은 요 전고점 자리 요 자리도 뚫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까지 해봐야 뭐한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10% 자리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면 지금 고점에서 사봐야 손절하면 좀짧 그건 틀리긴 틀리는데
5.4도 5% 이내에 손절을 저는 잡기 때문에 한 4% 5% 될 거거든요. 여기서 잡으면 여기까지가 한 4% 5%.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160원짜리 이건 진짜 단기간에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밑에까지 완전 바닥 손절까지 2900원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손절이 9%가 거의 9%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익도 10% 이상이지만은 손절도 10% 나버리면 이건 이거는 이런 종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그게 없다. 왜? 수익도 10% 손절도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 이상을 보고 손절은 한 2, 3% 정도, 3% 때 길어봐야 5%다 정도 생각하고 이제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기간이 좀 짧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10%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3,000원짜리 언저리에 손절 라인 근처에 꼬리를 정확히 잡으면 10% 정도, 10%에서 조금 더 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좀 위에서 고점에 잡으면은 뭐 밑에 잡는 사람보다는 조금 한 3, 4% 정도는 낮게 그걸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걸 안 찍으려 하다가 이거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하시겠습니다.